주 하원 법안 AB 155, 일명 아마존 택스가 다음 주 토요일부터 시행됩니다. 그동안 캘리포니아 주민들에게 판매세를 받지 않았던 온라인 판매 업체들은 15일부터는 7.25%에서 최대 9.75%의 판매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많은 소비자들이 세금 납부 없이 물건을 구입하기 위해 온라인 쇼핑에 나서면서 일부 업체들은 최근 매상이 늘어나기도 했습니다. 판매세는 내지 않았지만 이런 물품들에 대해선 사용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결국엔 세금을 내야만 합니다. 온라인 판매세 적용 기준은 일반 매장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신이 살고 있는 거주지에 따라 세율이 적용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는 거주지가 아닌 물건의 최종 도착지를 기준으로 판매 세율이 적용됩니다. 온라인 판매세는 서부 시간으로 15일 새벽 0시 1분부터 적용되며 주정부는 AB 155의 시행으로 연 3억 1,700만 달러의 추가 세수를 올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베버리힐스 지역에서 금요일 새벽 진도 3.5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주 들어서만 두 번째입니다. 지진은 금요일 새벽 0시 3분, 센츄리시티에서 1마일, 웨스트 할리우드에서 2마일 떨어진 지점에서 발생했습니다. 진동은 LA 다운타운과 샌프란도 밸리까지 걸쳐 폭넓은 지역에서 감지됐습니다. 지진으로 베버리힐스에는 절도범 침입을 알리는 경보음이 오작동하기도 했지만 건물 피해 등은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베버리힐스에서는 노동절인 월요일에도 진도 3.2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